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만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딴딴딴딴.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빰빰빰빰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박수. 네,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AI. AI. 네. 자, 정치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진희 선생님? 네, 이거 뭐, 참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일례로 지금 뭐 틱톡, 메타, 뭐 또는 저기 인스타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네. 올라왔던 영상이 한번 있었죠.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이었는데 그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영상이에요. 이게 46초 분량이었고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라고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 담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본 결과 이제 2022년 2월에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그 TV 연설했던 거를 짜집기에서 이제 만든 영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일뿐만 아니라 네. 여러 어떤 대선 후보들도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네. 뭐 짜집기하거나 또는 이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비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대선 기간에는 AI 윤석열로 변신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AI 윤석열입니다. 비땡땡님, 팽땡땡님, 문땡땡님, 이땡땡님, 추땡땡님 주신 댓글 잘 봤습니다. 공약위키 댓글창을 열면서 예상은 했지만 이런 댓글을 보니 그래도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쓴소리도 원동력으로 삼아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어떠세요? 저 영상 기억 남으십니까? 아 그럼요. AI 네. 저 뭐 축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캠프에 있었는데 여기저기 네. 요청이 빗발쳐가지고 생각보다 저거를 축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네. 한편 한편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까? 네, 뭐 그렇더라고요. 예. 네. 혹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올 1월에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관문에서 뉴햄프셔주 그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지 말아라 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실제로 아주 큰 혼란을 겪었다라고 하고요. 딥페이크였군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판단, 이 판세를 좀 이렇게 뒤집는 데 역할을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판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된 거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It got me thinking about my full-time employees and their ability to survive on $8 an hour in New York City. And foremost in all of our minds has been the loss and the grief felt by the people of Orlando. Most of us don't get our health care through the marketplace. We get it through our job or through Medicare or Medicaid. 저 입 모양만 어떻게 좀 이렇게 따가지고 예. 바로 붙여서 예.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한 듯한 진짜 네. 예. 와 진짜 속는 분들 많겠는데요? 처음에 딱 보면? 네. 언뜻 보면 네. 네. 이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 이거 굉장히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부작용 좀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 이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요? 네. 총선 전날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한 네. 후보를 음해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SNS에 올렸어요. 네. 올라가서 이제 퍼뜨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날이 총선 날이기 때문에 지금 검증할 시간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아닐 거야. 이거는 정말 저기 누가 만든 딥페이크야라고 이제 속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속는 분도 있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날 선거 날이 됐을 때 그 딥페이크 영상을 진짜로 생각을 해 가지고 투표를 원래는 하지 않았을 사람에게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하고 싶은 분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선거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알고 나니까 알아보니까 결국 그 영상이 하루 전에 올라온 영상이 딥페이크였어. 가짜였어. 아니었어. 네.
그런데 나는 이미 선거는 했고 투표를 했고 네. 다시 물릴 수 없잖아요. 네, 다시 재선거를 하겠다. 어. 다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이거는 비가역적이고 불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그럼 이거 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통제해야죠. 네.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의 사실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통제해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범죄 악용할 경우에는 네. 또 사실 이런 범죄 목적에 악용할 경우에는 네.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처벌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저기 선거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네. 선거일까지는 AI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홍보 운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 11일부터 지금 이제 4월 총선까지는요. 네. 누구든 AI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활용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인 거죠.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90일 전에는 이제 이용을 해도 되지만 네. 이 영상이 AI로 만들었으면 반드시 표시를 해줘요. 아, 표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